너는 바라보는 사나이 멋진 배를 하나 들고서 멋진 배바람이 불어도 언제나 웃는 멋쟁이 뚜른뚜른 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배를 보는 사나이 슝. 아주 오랜 옛날 독일의 하멜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작고 조용한 도시였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마을에 한두 마리의 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쥐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요. 쥐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여기도지? 저기도지? 사방에 쥐들이야! 쥐들 때문에 살 수가 없겠어! 야야, 너 이리 와! 감히 네가 나를 물고 가? 이리 와! 가만히 안 놔두겠어! 이리 오라고! 참다 못한 사람들은 시장님을 찾아갔어요. 시장님! 우리 마을에 너무 쥐가 많이 생겼습니다. 좀 그 쥐들을 좀 없애주세요. 네! 시장님, 우리 아이는 어제 또 쥐한테 얼굴을 물렸어요. 아이고, 시장님, 쥐들이 식량을 몽땅 먹어버리는 바람에 우리 가족은 굶게 생겼어요. 하지만 시장님에게도 쥐들을 없앨 뾰족한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낯선 남자가 하멜린에 나타났어요. 긴 코트를 걸친 그 남자의 손에는 비리가 들려 있었지요. 뭐하는 사람일까요? 옷자리를 괴상망측한 것이 수상한 사람 같은데, 응? 저기 좀 보세요. 피리 부는 사나이가 시장 쪽으로 가고 있어요. 시장님을 만나려고 하나 본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피리 부는 사나이입니다. 쥐잡기 명수이지요. 제가 이 마을에 있는 쥐를 모두 없애드리겠습니다. 그래, 정말로 자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만약 자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 도시의 절반을 주겠네. 시장님, 그렇게 하실 가치는 없습니다. 쥐를 없애주는 대가로 그냥 황금 덩어리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시장님, 저는 제 임무 수행을 위해 이만 좀 떠나보겠습니다. 슝.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었어요. 비례를 불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찍찍찍. 얘들아, 저 아름다운 소리 들었니? 자, 우리 저 아름다운 소리를 쫓아 우리 떠나는 거야. 자, 아름다운 피리 소리를 듣고 우리 모두 떠나요. 쫑. 저게 어떻게 된 거야? 동네 모든 지들이 다 나와서 저 피리 소리를 듣고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잖아. 참 신통하군. 마을 곳곳에 숨어있던 지들이 하나둘 나오더니 일제히 피리 부는 사나이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가 강에 도착했어요. 그래 또 피리를 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쥐들은 마술에도 걸린 듯이 피리소리에 춤을 추며 차례차례 강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첨벙, 첨벙. 마침내 모든 쥐들이 강에 빠져 죽고 말았지요. 아, 여보, 그 귀찮은 쥐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여보. 그래. 참 그 징그러운 쥐들이 다 없어져서 정말 좋군. 아이고, 동네 열 사람 여러분, 지들이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바라던 모든 지들이 없어졌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파티를 합시다. 파티. 짠, 짠,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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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따다다다단 따단 따단 따다다다단 따단 딴. 피리 부는 사나이, 동네 사람들 모두 기뻐했지요. 호호호, 자네가 동네 모든 쥐를 없애줬군. 고맙네. 시장님, 약속대로 금 한 덩이를 주셔야지요. 넵. 아이고, 그 하찮은 쥐들 좀 없애줬다고 무슨 금 한 덩어리인가. 자자자, 여기 돈 10냥 있네, 10냥. 자, 이거 받으시오. 총. 시장님, 그렇게 오리발을 내미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가가 어떤 건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시청을 나왔지요. 다음날 아침 어른들이 교회 가기 위해 발길을 재촉할 때였어요. 피리 부는 아저씨가 피리를 불기 시작했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동네 아이들이 피리 소리를 듣고 다 나왔지요. 야, 저 아름다운 목소리 좀 들어봐. 피리 소리. 야, 예영아, 시원아, 예준아, 시원아, 다 나와. 우리 자 피리 소리를 따라가는 거야. 자, 우리 모두 갑시다. 그리하여 모든 어린이가 피리 소리를 따라갔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가 산에 있는 동굴 옆에 도착했을 때 피리를 불었어요. 그러자 모든 어린이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는 동굴 문이 쾅 하고 닫혀버렸어요. 교회를 갔다 돌아온 부모들은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우리 예준이, 예준이 예영이랑 봤대요? 아, 우리 아이들이 안 보여요. 예준아, 예영아, 어딨니? 아이고, 우리 시완이랑 시은이 어딨는겨? 아우, 아따매, 고식이 우리 시은이, 시완이 봤당겨? 아이고, 시완아, 시은아, 어딨냐? 채은이, 채정이, 지민이, 다은이가 안 보여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 보셨나요? 시장님, 제가 봤어요. 아이들이 피리 소리를 듣고 모두 나왔어요. 그리고는 피리부는 아저씨를 따라갔어요. 산 근처에 있는 동굴 앞에 가서 피리부는 아저씨가 피리를 부니까 모든 아이들이 동굴에로 들어갔어요. 저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다리가 이렇게 다쳐서 못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이 꽝 닫히고 말았어요. 근데 정확히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시장님. 어휴, 다 내 잘못이다. 내가 피리 부는 사나이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라진 거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이제 알겠다. 아이들아, 미안하다. 그날 이후 하멜린에서는 더 이상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도 무서운 이야기지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장님,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피리 부는 사나이. 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약속은 지킬 때 더 빛이 난답니다. 넵, 흉.